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교희입니다. 아, 우리 대빈이.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그러면 빨대를 꼽으러 오신 겁니까? 아, 쪽! 아, 그때 다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네네. 오늘도 엄청난 컨텐츠가 있다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연락드렸거든요. 뭐죠, 오늘? 오늘 좀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주된 차는 랜드로버 3.0 디젤 엔진을 다루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너무 랜드로버만 까는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다른 차들, 고출력 차들도 문제가 많다. M5, RS7, RS7, 벤틀리 뭐 많은 차들이 지금 엔진 고장이 나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랜드로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소홀이라든가 가혹한 주행 때는 엔진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이거는 연식 관리 안 되고 원식 오래된 수입차들. 네, 그죠. 뭐 이런 차들 진짜 좀 경각심을 위해서 원모터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랜드로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그죠. 뭐 금액이 싸다고 우리가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가 주행을 한번 훅 하고 가속했다가 뭐 3천만 원씩 나오면 낭패지 않습니까? 답 없죠. 네, 답 없어요. 중고차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수입비가 3천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담고 주의하시라고 저희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원모터스 대표님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도록 하죠. 예, 가시죠. 만나보시죠. 야, 첫 번째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대표님? 이 차는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3.0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만나볼 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디젤 엔진을 저희가 탈거를 했고요.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디스커버리 4하고 똑같은 고장으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두 대를 내렸는데 자, 두 대의 엔진 내리는 방법도 틀리고 왜냐면 바디 프레임 자체가 틀리거든요. 와, 진짜요? 그거 설명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엔진이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릴 때 계속 스타팅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여기가 자, 이게 이제 엔진을 회전시켜주는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트 모터라는 거예요. 스타트 모터. 엔진이 고착돼서 엔진은 회전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상태로 저희가 계속 시동을 걸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모터가 타버려요. 아, 이게 탔네요? 탔잖아요. 와,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데 계속 스타트 모터 누르면 이게 타버린다. 안 걸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기소로 가야지. 진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배선도 다 탔어요. 이거 쇼트예요. 완전 쇼트. 심각한데요? 예, 이 배선 열 때문에 이 배선 피복이 녹으면서 이게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화재 나는 거 아니에요? 화재까지 날 수도 있죠.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엔진 두 대가 똑같이 고장 났는데 내리는 방식은 틀려요. 요것도 좀 설명드리고 엔진 어떻게 고장 났는지 두 개가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니, 남의 불행을 하는 게 아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참 웃으면서 하기도 그런데 이거 너무 무겁게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노코크 바디라고 해서 앞에가 이제 멤버라고 해서 하체가 서스펜션이 따로 분리가 되는 방식이라서 엔진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이 바디와 이 프레임을 분리를 했어요. 이건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승차감이나 뭐 이런 게 안 좋긴 하지만 정말 튼튼해요. 아, 예, 그래서 이 차는 차체하고 프레임하고 분리를 해서 엔진을 뽑아냅니다. 지금 랜드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바디랑 엔진만 탈거가 되지만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나 처음 봤어요, 이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깜짝 놀래. 야, 이 차체는 위에 있고 하체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3.0 엔진인데 프레임만 달라서 엔진 맞습니다. 내리는 구조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과 분리를 하고 엔진과 미션이 여기 딱 있었는데 이거를 지게차로 싹 드러낸 거죠. 저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 정비소에 갔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엔진 내려야겠는데요, 이거거든요. 아, 그럼요. 무섭죠. 일단 엔진이 망가지면 단위가 훨씬 커지고 탈부착 해서 엔진을 누유 작업만 해도 벌써 몇백만 원의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죠.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망가지고 뭐 병들고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사전 점검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사전 점검만 제대로 해도 이런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엔진 이제 가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게 그 3.0 디젤 엔진인가요? 맞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크랭크축이 고착이 됐어요. 고착이 되면 보면 열을 받아서 여기가 까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그러네요. 까맣게 탔잖아요. 여기는 말짱하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 오일 윤활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무겁게 돌면서 고착이 된 거예요. 돌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착되거나 붙는 경우가 엔진 오일 잘 안 갈아서 그러는 건가요?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도 그렇고 네? 점도가 잘못돼서도 그렇고 네? 뭐 이물질이나 오일 압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얘네가 오일 압력이 살짝 낮아요. 다른 차보다. 그래서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키로수를 오래 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내 주행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10만에서 13만 정도의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오일을 교환해주면 그래도 좀 좋아지죠. 좀 오래 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착이 되면서 얘네는 축이 부러집니다. 글쎄덩이가 부러져요. 부러지는 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네. 고착이 되면 이렇게 힘 받은 자국들이 생겨요. 아 여기 있네요. 갈라졌네 여기 이게. 타이어 있네요. 기스같이. 이게 다 벗겨지면 이렇게 구리 색깔이 나요. 이렇게 구리 색깔이 나죠. 네. 다 벗겨진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아예 코팅이나 네, 이런 거 다 벗겨진 거예요. 거네요. 네, 다 벗겨진 거고 네. 그다음에 얘네도 똑같이 이게 열 변형이 돼요, 까맣게. 열받아서. 여기가 이렇게 변형이 심하게 되네. 되면. 네네. 그리고 이런 것도 막 깨지고. 아 이게 지금 깨졌네요, 이거 보면. 네, 원래 이렇게 붙어있어야죠. 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네. 깨졌다. 이런 거 깨지는 건 약관데 네. 자 이제 메인으로 정말 이게 부러질 수 있냐. 잠깐만 대표님 네. 이런 거 하나 부러지면은 이건 얼마나 하나요? 요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4만 5천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와. 두동강이가 났어요. 야 이게 붙어있는 건데 두동강이 난 거예요? 네. 이 무겁고 이 튼튼한 게 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고착이 됐잖아요. 이건 베어링 아까 그게 네. 아예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아까 그 동그랗게 네, 했던 링 베어링이 네. 달라붙어 있네요. 네네. 자 이게 지금 여기는 붙어서 얘는 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피스톤은 폭발해가지고 빵빵 때리면서 얘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리려고 하고 얘는 붙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틀리면서 땅하고 네. 근데 네. 다른 차들보다 얘가 크랭크 축이 네. 조금 얇아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얇아요. 왜냐면 엔진이 딱 봐도 네. 짧아요. 이 폭이 예, 짧으니까. 짧아요. 아.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요게 그냥 정상적인 크랭크 축이네요. 예, 요건 아. 아우디인데 아우디도 엔진이 6기통이지만 짧으면서 간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아. 요게 좀 얇아요. 여기도 얇네요. 예, 예. 이런 얇은 부분, 이 약한 부분이 네.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엔진은 크랭크 축은 돌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폭발해서 계속 밀어갖고 돌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긋나 버리니까 이게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하다가 이렇게 크랭크 축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극단적으로 부러졌다고 치면은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차 그냥 푹 쓰는 거예요? 뻑 하고 관성에 의해서 그냥 굴러는 가요. 하지만 엔진 막 와장창창창 하면서 쓰죠. 소리 막 나고 네, 시도 안 걸리니까 계속 스타트 버튼 하면 또 그거 하면 안 돼요. 컴퓨터가 죽어요, 뇌가. 보면은 만약에 시동이 이제 만약에 꺼졌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놔두고 차 실어서 수리 막히는 게 제일 싸게 막히는 거네요? 이미 그렇게까지 됐으면 극단으로 간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망가졌을 땐 그냥 내비둬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도 랜드로버만 등장해요. 저희 영상을 보고 랜드로버 차주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몇 분은 이제 원모터스 대표님이 연락을 드렸고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이제 수리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우디도 지금 하고 있고 포르쉐도 하고 있고 벤츠, BM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랜드로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몇 가지만 대충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그 사례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략하게 조금 넘어갈 거예요. 네, 예, 가시죠. 와 이걸 지금 해체하는 장면을 봤는데 아, 네. 신기하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네 여기 보면 피스톤에 네. 막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엔진이에요? 이게 이제 아우디 R8 V10 플러스거든요. 와. 요 V10 플러스에서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아까 타임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요렇게 됩니다. 완전히 와. 작살이 났죠. 이게 그냥 타임벨트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임벨트가 끊어지면 네. 이 크랭크축 피스톤이 올라오는 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올라오죠. 얘가 올라올 때 이 밸브는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도 튀어나와 있고 얘도 올라오면 어떻게 만나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이거 지금 견적이 이건 아예 쓰질 못해요. 이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예, 이건 죽은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네. 엔진이 죽어버리면 알파는 지금 중고 엔진이 2,500에서 한 3,200 정도 합니다. 엔진만. 엔진 작업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중고 엔진만 요게 망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얘가 밸브가 빠져요. 이게요? 예, 요게 아~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이렇게 밸브가 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아, 요 가이드를 통해서. 네,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근데 알팔이 네. 얘가 넓어져요. 구멍이 넓어져서 얘가 네. 까딱까딱 움직이게 돼요. 네. 그러면 네. 까딱까딱 움직이다가 여기에 스프링이랑 이걸 잡아주는 키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막 떨리면서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요 키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뚝 떨어져요.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피속 올라오면서 막. 막 작살 나는 거죠. 게다가 알팔 같은 경우에는 10기통에 또 고배기량 차다 보니까 그쵸. 거기다가 또 이제 RPM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엔진이 좀 심각하게 깨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 수리하면 못해도 한 3, 4천 이상 훌쩍 나오겠네요. 그냥 뭐 엔진이 뭐 2,500, 3,200 뭐 이렇게 하니까 엔진만 3천이잖아요. 네. 탈부착비 들어가고 네. 뭐 새는 거 뭐 가스켓들 좀 갈고 뭐 하고 하면 뭐 4천 아니면 분해해서 중고 엔진을 네. 확인까지 하면 뭐 4,500, 5천 이렇게. 와. 이게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알팔 중고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싸졌죠. 그러니까 이거 가격만 보고 와 디자인 괜찮다. 그냥 외관 상품성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요. 그냥 훌쩍 샀다가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제가 알팔만 여기만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두세 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엔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보증보험도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증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는지 엔진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도 되긴 되는데 네. 누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엔진이 망가져갖고 봤을 때 네. 이런 누유가 있으면 보증이 됩니다. 와, 그 개꿀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증보험이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인데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네. 중고차 재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꼭,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대충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죠. 가시죠. 네. 요거는 뭐예요? 전에 있던 포르쉐. 아, 그때 그냥 서 있었던 포르쉐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빵꾸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빵꾸가 나서 네. 온갖 쇳가루들이 지금 엔진 라인에 다 돌았고 지금 이 블록 자체가 지금 여기 다 깨지고 여기 구멍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죽은 거 아닌가요? 못 씁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아, 이게 그 중고 엔진을. 네. 요것도 야. 중고 엔진도 이렇게 네. 누유가 많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엔진 내부도 조금 확인하고 저희가 각종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지만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척 싹 한 다음에 가스켓들을 싹 교환해서 네. 이상 없게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엔진을 올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피스톤이 아까 캡이 채워지는데 네. 걔가 풀리거나 볼트가 부러지거나 네. 이것도 결국 고착 때문에 억지로 네. 돌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여기가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네. 딱 풀리는 순간, 이게 빠지면서 얘가 따다닥 내리는 아, 거죠. 그러면 저렇게 그냥 작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작살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 차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원래 이 차가 진공펌프라는 애가 나갔어요. 네. 그 진공펌프에서 오일이 막 새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진공펌프를 갈고서 오일을 주입했더니, 네. 처음에 상태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엔진 소리도 괜찮았어서 네. 출고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소리도 안 나고 네. 완전 말짱했으니까. 근데 이미 데미지가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일이 줄줄줄 새고 막 떨어지는데 그걸 끌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그걸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전조 증상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일 새고 뭐 이러면은 진짜 전기도 들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일 압력 경고등이 이미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 여기 이것도 다 파손되고 뭐 안 깨진 게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원래 달려 있었던 그죠. 부품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오일이랑 냉각수랑 섞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난리가 그냥... 났습니다. 야 진짜. 아 근데 이 차 너무 귀한 차라 차종을 말씀할 수 드릴 수 없지만 몇 대 네. 없는 차라. 그죠. 그래서 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수리비도 감당하고 수리를 하셔야 지금 수리를 하셔야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훑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량이 나와서 네. 훑어갈 건데 요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뭐 우루스에 들어가고 벤틀리에 들어가고 지금 저 RS7에도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4.0 TFSI. 이 벤틀리도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네. 다른 데서 점검을 하다가 이제 원인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수리를 포기를 하고 저희 가게로 온 거예요. 그 점검을 해보니까 예, 요것도 엔진 문제로 지금 네. 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단이 끝났나요, 대표님? 네, 진단 끝났습니다. 우리 문파크가 사랑하는 아우디 RS7 아니에요? 이거 엔진 똑같이 생겼는데요? 예, 지금 벤틀리랑 똑같이 생겼죠. 아. 요것도 엔진 문제인데 네. 이건 정말 심각해요. 제가 진짜 다 박살 난 걸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요 사진을 봐야 아 심각하구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고장이에요, 이 차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이게 이런 정도까지 되려면 전조 증상이 보통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보통은 오일 압력 경고등이라서 주전자 모양의 경고등이 좋아요. 근데 네. 주황색이면 엔진 오일을 보충하라는 얘기고요. 네.
고개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운행하시면 안 돼요. 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오일 압력이 부족하거나 오일이 네. 없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와... 지금 이제 여러 대를 만나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증보험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만나볼 거고요. 네. 앞으로 봤던 차들 수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네.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봤었던 차들은 보증보험에 안 돼서 보험 그렇죠. 처리가 안 되고 네. 지금은 보험 처리되는 차. 네네. 어디 있죠? 그 행운의 차는?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F-Body M5입니다. 이 차는 정말 운이 좋아요.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200km 내에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 그 200km 내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네. 엔진에 대한 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누유가 있어야지 보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누유가 있어요. 아, 잘한데. 네, 진짜 행운입니다. 이 차는 지금 네. 보증으로 처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엔진이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 M5의 엔진 수리비는 1800에서 한 2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그럼 그거를 이제 보증으로 그냥 다 처리할 수 그쵸. 있는 거네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엔진 수리가 대기 중인데 네. 이렇게 보증보험 처리로 엔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중고차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매장에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 중고차 재점검 중고차 네. 재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소비자분들은 보증보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보험 항목에 보증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네. 잘 봐주면 다행이겠지만 그쵸. 보증협력업체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게 의심된다 싶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다 점검 다시 다 해주고 FM대로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품으로 어디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거를 네. 중고차 재점검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그냥 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맞아요. 뭘 조심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분명 괜찮았는데 끌고 나왔는데 이렇게 엔진 뻗는 거라고 누가 알아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건 딜러분도 몰라요. 딜러분도 모르고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일부러 파는 게 일부러 파는 분도 나쁜 분도 있지만 네, 맞아요. 없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고차 하시는 분들도 네. 차량을 전문가처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차 소리 들어보고 이상 없고 주행하는데 이상 없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쵸. 저희도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말짱하다가 엔진이 확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약간 그런 보증을 잘 알아보시고 네.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다른 저 랜드로버라든지 뭐 아니면 아우디라든지 만약에 엔진 성능 보장 그 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누유가 있어 저렇게 깨졌다라면 다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도 내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금액을 알아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금액 한번 네. 얼마인가 하면 M5랑 지금 저 차량 같은 거는 안내를 해드렸고 네.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 정도 들어갈 것 와... 같고요. 포르쉐도 보통 한 1,500에서 2,500 정도 네. 예, 그 정도 나오고 보통 8기통이나 이런 차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방금 크랭크측 부러지거나 이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1,500에서 한 2,000 사이 정도 아... 예, 뭐 타임벨트랑 뭐 소모품들 다 교환해서 이상 없게 타시게끔 만드는 게 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매장에서 사셔서 네. 중고차 성능 보증을 그래도 안고 사는 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게 뭐 비리도 있다고 그러고 뭐도 있다고 그러고 하지만 네. 그래도 진짜 최소한의 저는 방어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원하게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정말 좀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다음번에 우리 원모터스 대표님과 또 다른 전문가분을 함께 모셔서 네. 이 중고차 재점검 그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칠 거고 그분은 지금 국내 자동차 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기술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술사. 아~ 네, 가장 높습니다. 자격증 등이.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대충 가격만 보고 사지 마시고 꼭 현명하게 문제 없게끔 여러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보겠습니다.